제가 저번에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가장 멋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빠르게 다시 말씀드려보면, 빔스 매장을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트렌치코트에 뭐 치마에 로퍼에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있었는데, 거기 아크트리스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뭔가 틀을 깬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계속 아크트리스 어떤 가방이었지 이게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랜빌이라는 모델이고, 이제 유콘이라는 옐로우 컬러인데, 사실 이걸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 방수도 잘 되고 가볍고 알겠어. 근데 제가 카메라들이 좀 이제 무겁고 하드하다 보니까 코듀라 같이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지금 좀 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가방 매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이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강렬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 갔을 때한 4년 전에 그 도쿄 오모테산도에서 어떤 남성분이 이제 길에서 담배 피우고 계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말끔한 수트, 셋업 같은 걸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이제 눈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는 뭐 알든이나 뭐 더비나 로퍼나 뭐 깔끔한 스니커즈 같은 걸 신고 있겠지 싶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키 오프화이트 중테라 카이거 핑크색을 신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내 예상대로 가지 않았잖아. 근데 그게 멋있다는 건 아닌데, 그 뭔가 그런 틀을 깨는 자유분방함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식대로 뭔가 좀 틀이 짜여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뭐 안전하니까 좋긴 하지만 그 자유분방함이 너무 부러웠어. 그냥 그래서 이 그랜빌도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지 않았나. 어쨌든 좀 댓글 좀 주세요. 요즘 옷 입기 정말 좋죠. 벚꽃이 만개하고 금세 더워질 것 같은 기세였는데, 비가 내린 후 적당히 선선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었습니다. 워크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간절기 아우터가 빛을 발할 시기인데, 여러분은 선호하시는 아이템 또는 코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즐겨 입는 스타일링이 있습니다. 크롭한 간절기 아우터에 셔츠를 풀어 입어서 조금은 러프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터와 셔츠의 단차가 커서 레이어드가 도드라지는 게 요즘 부쩍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입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스틸 바이 핸드의 밴드 카라 셔츠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우선 구입한 이유는 실크 혼방이어서 몸에 닿는 이 촉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먼트 다잉된 핑크 베이지 컬러여서 진짜 오묘하거든요. 뭔가 핑크 같으면서 베이지 같으면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밴드 카라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차이니즈 카라 혹은 카라리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형태가 선호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셔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카라리스, 밴드 카라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들 기피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뭔가 입었을 때 신부님 같이 좀 뭔가 착한 이미지도 있으면서 뭔가 그 견자단 같은 쿵푸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셔츠 자켓처럼 그냥 풀어서 입었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또 추우니까 아우터를 그냥 툭 걸쳐봤는데 그 상태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굳이 밴드 카라가 아니고 모든 셔츠를 풀어서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입게 된 거고, 사실 오늘 제가 이 밴드 카라, 뭐 이런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아까 랜덤워크 쇼핑몰 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치노 팬츠입니다. 사실 제가 세 가지 제품 중에 고민을 좀 했는데, 나나미카의 와이드 치노, SEW 오피서 치노 팬츠, 그리고 결국에 구입을 하게 된 아나토미카의 치노 2입니다. 평상시에 원래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나나미카를 관심 있게 봤는데, 최근에 제가 좀 포멀하게 입어야 돼서 옷장을 딱 봤거든요. 근데 다 너무 셋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좀 루즈한 실루엣에 캐주얼한 게 많아서, 그래서 나나미카는 제외를 했고, SEW가 있었으면 아마 샀었을 것 같은데 재고가 계속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되게 좋다고 평가하는 아나토미카의 치노2를 드리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포멀하다는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포멀 캐주얼 5대5 정도로
좀 편하게 입기 좋은 바지인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스트릿하게 조던이랑 매치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은 있지만 그냥 뭐 로퍼나 다나 그냥 범용성 좋게 입기 좋은 바지인 것 같습니다. 미디가 길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해서 올려입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런 칼주름이나 원단에 흐르는 광택감이 조금 포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어차피 세탁을 하게 되면 이런 건 빠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레귤러 스트레이트여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통이 그렇게 좁지도 않거든요. 근데 쭉 뻗은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단신이 입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바지인 것 같아요. 좀 길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바지를 꼭 굉장히 포멀하게 입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컨버스나 뭐 로퍼나 지금처럼 이런 버킨스타 보스턴이나 그냥 좀 캐주얼하게도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바지를 입기 시작한 지 아직 며칠 안 돼서 기장 수준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런 바지는 좀 저는 똑기장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롤업을 한 게 이쁘긴 하지만 롤업 했을 때 뭔가 의도해서 하는 느낌보다는 좀 키가 작아서 그냥 말아 입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똑기장을 선호하는 건데 근데 이 바지는 똑기장 잘해야 되는데 실패 할까봐 겁납니다. 수축이 있을까봐 겁나는 것도 있고 보면은 저라면은 분명히 이거를 또 이제 물론 다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복숭아뼈를 살짝 덮거나 그거가 살짝 위 정도? 그 정도를 일단 처음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나마 이쁘게 잘 나오지 않을까? 바지 너무 이쁘죠? 빨리 수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코디해서 보여주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저도 사실 이 아나토미카 치노2가 이렇게 비싼 고가의 치노를 이번에 드린 거지만 무인양품이나 유니클로 치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원단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원단이 입다 보면 흐물흐물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견고하고 딱 입었을 때 탄탄한 게 느껴져서 오래 입지 않을까. 물론 내 취향이 바뀌지 않는 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노 팬츠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인사드리기 전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다면? 너무 웃기죠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안경 렌즈 없이 절대 안 끼는데 이번에 웨딩 촬영을 하면서 이 렌즈를 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경 낄 거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고 갔는데 지금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 이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뭐 어쨌든 오늘 영상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들 조금 보세요.